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는 추운 날씨인데요. 햇살이 너무 좋아서 지금 하우스 안이 네, 후끈후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요. 두구동에 있는 다육들이 향인의 예쁜 신상 다육 아가들이 들어왔는데요. 와, 정말 마음에 드는 마디바가 저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명함 보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기 주소가요. 위치 말씀드립니다.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예요. 네, 전화번호가 010-3616-1837로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부산에 계시거나 가까이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네, 방문해 보셔서 예쁜 다육 아가들 구경도 하시고요. 네, 품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또 다육들의 학년 영상 언제 올라오느냐고 댓글도 달리던데요. 네, 지금 오늘 바로 올라갈 겁니다. 와, 여기 예쁜 아이들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양한 아이들이 많은데, 네. 피치스 앵크림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정말 따글따글한, 네, 군생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팔두입니다. 예쁘죠? 색감은, 아직 덜 들었지만, 정말 따글따글한 아이예요. 둘, 넷, 요 아이는 칠두, 뭐, 칠두, 팔두, 다양한 아이들 볼 수 있는데요. 자, 요 아이부터 작은 아이 한번 들어볼게요. 24,000원입니다. 야, 요거 피치스 앵크림 없으신 분들은요, 요 아이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아주 입장이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고요. 요렇게 얼큰이, 네, 이두를, 아우, 도로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시끄럽습니다. 자, 요렇게 이두인 얼큰이 아이도 아주, 네, 풍성하고 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가 마디바가 앞전에 제가 구매해 갔던 아이인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얼굴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요 마디바가 24,000원이에요. 요런 아이들 구매를 하려고 해도 안 나올 때는 요런 아이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풀기가 상당히 예쁘고요. 색감도 너무 예뻐요, 요 아이가. 근데 가격도 좋습니다. 자, 요거 사이즈가 24,000원인데요. 한 12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요런 마디바, 네, 적극 조금 추천해드리는 아이예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독일 샴페인은 정말 얼큰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4cm 되는데요. 아유, 또 팔이 되게 짧네요. 요거 가격 2만원입니다. 약간 옆으로 퍼졌어요. 키우기 나름이겠지만 또 잘 키우시면 수직으로 네, 오목하게 모아지는 네, 독일 샴페인입니다. 생장점 부분이 보라보라하게 퍼플 색감으로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네, 사이즈 좋아요. 2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쁜 네, 아모르라는 아이예요. 아모르. 오, 좀 색감이 이렇게 예쁜지. 정말 예쁘죠. 네, 요 아이 한 7cm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야, 정말 불이 약간 타오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양한 얼굴이 보이는데요. 거의 다 외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별의 눈물 적화네요. 네, 꽃이 한 송이 아주 외롭게 네, 오롯이 피어 있는데요. 자, 별의 눈물 적화. 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약간 네, 조금 달궈진 얼굴이 나오네요. 그래서 약간 짱짱한 네, 따글따글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그래서 예쁩니다. 10,000원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철화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 색감이 매력적입니다. 아멜리 철화 되어 있는데 몸값이 조금 있네요. 20,000원입니다. 색감이 상당히 예뻐요. 아유, 너무 따글따글하죠? 자, 요 포트는 빨간 포트 크기랑 똑같습니다. 네, 색깔은 네, 검은색이에요. 아멜리 네, 요거 20,000원입니다. 아우, 짱짱하고 예쁘고요. 요 아이가 미니마라는 아이. 저희 집에서는 미니마가 잘 안 되던데. 일본 미니마예요. 요거 잘 달구시면 아주 수영이 예쁜 아이인데요. 자, 20,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요. 빨간 포트하고 같네요. 그리고 아이고, 잘 넣어야지. 조심조심. 그리고 아이시그린 네, 군생이 요즘에 가격대 정말 좋아졌습니다. 요게 14,000원이네요. 네, 요 색감 물들미 아주 은은하니 뭐라 그래야 되죠? 고급진 얼굴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네,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센치는 한 10cm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사이사이에 자구를 빼꼼히 네, 뽀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이시그린 10cm 정도 되는 아이 14,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랑쿠의 금인가요? 가랑쿠의 금. 요 아이도 살짝 그 물들미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런 거 잘 보는데 만 원입니다. 만 원. 자, 요거, 아우, 요거 색감 아직 물들문 없습니다. 네, 요거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면 상당히 또 매력적인 그런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만 원이고요. 그리고 론데리가 3,000원 포트 아이가 들어왔어요. 우와,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밥이 많아요. 네, 3,000원입니다. 꽃대 살짝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꽃이 너무 예뻐서 요 아이는 꼭 키워오기를 네, 권장하는 아이입니다. 여름에 네, 습을 조심하셔야 되지만 매력적인 아이예요. 네, 가격은 3,000원 빨간 포트예요. 요 아이는 수영이 아주 네, 일렬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드랍이 있는 아이, 외두로, 레인 드랍이 외두로 되어 있는데 짱짱하게 잘 달궈진 아이입니다. 자, 빨간 포트예요. 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우, 입장이 통통하니 굉장히 예쁘네요. 어쩜 저렇게 따글따글하게 드랍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유, 기특하네요. 그리고 러우 철화입니다. 색감이 요즘에 러우 철화가 너무 예뻐요. 그 생장점 부근에서 약간 녹빛과 네, 러우 자체의 그 화사한 예쁜 색감과 어우러져서 러우 철학을 요즘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도. 자, 6,000원입니다. 자, 빨간 포트예요. 네, 너무 예쁘게 보이고요. 녹기라는 네, 3,000원 포트. 아, 요 아이도 저희 집에 있는 아이는 약간 네, 꽃을 올려서 요 아이도 매력적인 네,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는 묵은둥이가 되니까 요 입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임금이 요 아이가 자구를 따글따글 달고 있습니다. 자, 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들은 가격이 일률적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가 대비 철화가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는 보라보라하니 너무 예쁜데요. 오, 저기 뭐 이름표가 자 24,000원입니다. 약간은 좀 달구셔야 되는 그런 얼굴이 나오는데요. 따글따글하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아우, 이름표 제가 살짝이 네, 꼽아 놓겠습니다. 자, 대비 철화 수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24,000원이에요. 네,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항상 있는 아이들이 매력적이죠. 자, 이렇게 24,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툴루엔시스 네, 8,000원 맑은 느낌이 나오는데요. 약간의 그 말간 네, 원종 말간 같은 그런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요. 8,000원입니다. 네, 센치는 7cm, 8cm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끊고 조금씩 또 넘어가 볼게요. 와, 홍민 문스톤, 네, 정말 예쁜 아이들이 들어왔죠.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하죠? 네, 36,000원입니다. 와, 정말, 요런 아이들, 네, 품어서, 좀 묵은둥이가 되면, 네, 잘, 네, 살아주죠. 환경이 조금 척박해도. 와, 정말 예쁘네요. 통통하니. 36,000원입니다. 자, 홍미인이에요. 뒤쪽에 있는 아이들, 요렇게 수영, 제가 팔이 짧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탐나는 아이인데요. 자, 요거 네, 36,000원이고요. 자, 여기 아주 뽀글뽀글한 네, 동글동글한 잘 달구어진 아이가 네, 문스톤입니다. 네, 가격은 네, 24,000원이에요. 요 아이도 상당히 예쁘죠. 꽃대도 물고 있고. 와, 요렇게 키우기까지 얼마나 그죠?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24,000원입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홍미인은 정말 네, 대박이에요. 너무 예뻐요. 가격대 36,000원이고 네, 문스톤은 24,000원이고 사이즈 비교가 됩니다. 뒤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크죠. 그리고 여기는요, 몽블랑이 얼커니가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자, 가격은 3만원입니다. 요 아이가 센치는 한 8cm 될 것 같은데요. 요렇게 통통한 입장이 키우면, 네, 키울수록 아주 매력적인, 그런 얼굴을 보여줍니다. 자, 요 아이가 조금 더 얼굴이 큽니다. 약간 벌어진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몽블랑, 한 센치가 8cm 내지, 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요거 3만원이에요. 8cm 정도 되는 아이. 그리고 와, 요 아이가 로라클론이 들어왔네요. 로라클론 이두인아입니다. 짱짱한데, 야, 이거 목값이 상당해요. 네, 8만원이에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 와, 손톱이 네, 아주 그
노지에서 키운 듯한 네, 그런 얼굴이 깨순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은 8만원이고요. 센치는 요 아이가 한 8cm 내지 10cm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요 아이가 제가 네, 시뮬란스 오두인 아이를 구매했는데 요거 시뮬란스 네, 철하네요. 센치는 한 15cm 될 정도 될 것 같은데 14만원입니다. 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입장 끝에 약간 그 밀크색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 요런 라인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레몬노즈 지금도 살짝 요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던데요. 요 아이도 네, 키워보신 분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14만원입니다. 와, 몸값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네, 넘어왔어요. 하트 초이스란 아이가 드디어 저희 다육들의 향연에도 들어왔네요. 이 아이는 네, 이거 돌기가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트 초이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하트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트 초이스 16,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빨간 풀분 사이즈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몸값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펜타드럼 금입니다. 펜타드럼 금, 이 아이가 나무 목대 수영으로 자라면 아주 멋있던데 네, 가격은 3만원이에요. 센치는 한 8cm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완전 백금으로 보이는 요 아이가 하나 더 있고요. 가격은 3만원이에요. 자, 한 아이 더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고요. 자, 옆으로 가볼게요. 제가 요 아이를 문가드니스 변이금 네, 여기 항현 사장님께 선물로 받았는데요. 예쁘죠? 8,000원이면 가격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네, 그 7.5cm 네, 모종 퍼트예요. 자, 문가드니스 변이금 가격은 8,000원입니다. 상당히 예뻐요. 제가 요거 데리고 있으니까 아주 네, 얼굴을 자세히 보는데 네,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체르니, 아, 몸값이 나갑니다. 6만원이에요. 체르니란 아이가 몸값이 요렇네요. 네, 그리고 요거 센치는요 7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메비우스가 네, 금 종류입니다. 원래 이름 자체가 금이에요. 자, 메비우스 24,000원 두 아이가 보입니다. 새 아이네요. 요 아이까지. 헷갈려요. 아무튼 여기까지 네,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쪼꼬미 블루드래곤 10,000원이고요. 아유,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레드벨벳이 네, 쌍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는데 아, 요 아이가 통통한데 8,000원입니다. 와,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가 네, 레드벨벳 철화예요. 요 아이는 몸값이 좀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요 가격은 없네요. 네. 아, 요 아이가 레드벨벳 철화가 아니라 네, 아멜리 철화이네요. 한번 네, 궁금하시면 또 문의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쪼꼬미 아이들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민키 네, 3만원이에요. 민키가 잘 안 보이던데 네, 다육들이 향연에 민키가 들어와 있네요. 와, 이름도 예쁘고 네, 그리고 생장점 부분이 아주 통통합니다. 네, 민키라는 아이가 가격이 3만원인데요 사실 잘 안 보여요, 요 아이가. 아우,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의자 놔두고 가셨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니까 의자를 또 챙겨주시네요. 민키, 네,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네, 가격은 3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롱기시마 네, 교배종이 나왔습니다. 롱기시마 교배종, 요게 네, 가격 8,000원이네요. 네, 몸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유, 빨간 라인과 3두, 2두 그런데 요 아이만 4두네요. 아유, 색감들이 정말 황홀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는 로라클로 네, 작은 아이인데요.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네, 7.5, 7cm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2만원입니다. 야, 색감 너무 예쁘죠? 제가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두 아이는 이름이 실루엣이라는 아이네요. 실루엣 색감 너무 예쁘죠? 요 실루엣이 요쪽 두 개가 있는데요. 뒤쪽으로 가시면 네, 요렇게 예쁜 색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약간 합식하시면 너무 예뻐요. 지금 하나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렇게 실제 색감이 아주 예쁜데 화면에는 너무 예쁜 색감은 또 안 담아지는 게 있습니다. 자, 실루엣 가격이 5,000원이네요. 네, 몸값이 조금 있습니다. 너무 짱짱하게 잘 꾸쳐진 아이라서 뭐 네, 5,000원이라고 해도 색감이 예뻐서 용서가 되네요.
자, 요 아이가 줄리아나 핑크라는 아이입니다. 네. 요렇게, 뒷입장이 아주, 네,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만 원입니다. 자, 2두인 아이, 3두인 아이, 요렇게 있고요. 아우, 너무 예쁘죠? 자, 색감 예쁜 아이 옆에, 네, 아주 초록이가, 네, 아주 당당하게, 네, 있습니다. 연지곤지라는 아이예요. 네, 10,000원씩에,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햇빛을 달구며 색감이 정말 예뻐서 연지곤지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요 아이는 약간 길쭉길쭉한 입장에 연지곤지, 네, 색감 물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자, 7.5cm 풀본이에요. 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여기는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네, 약간 수직으로, 네, 솟아있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오, 여기는요, 얼큰이 아이가 들어왔어요. 요 아이는 조금 큽니다. 자, 가격은 8,000원이에요. 요것도 한 7.5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히 보시니까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자, 옆으로, 아이고, 요 실루엣 이두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요거 마디바 맞나요? 마디바, 네, 아니야. 죄송합니다. 마디바처럼 생겼는데요. 요 아이가 핑크 릴리라는 아이예요. 8,000원인데 그 풀릴기는 없는데요. 뭐 성체가 되면 풀릴기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도 약간 있네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름이 핑크 릴리라고 합니다. 요 아이가 그 마디바가 원래 그 릴리시나, 네, 변이종이거나 아니면 교배종이다 보니까 요 릴리시나 뒤에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 네, 화사하게 이름이 색감이 들어간다고 핑크 릴리 같습니다. 자, 가격은 8,000원이고요. 센치는 6cm 내지 7cm 될 것 같아요. 자, 이두인 아이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실루엣이라는 아이예요. 네, 같은 아이가 5,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소인제 복륜금인데요. 이야, 색감이 정말 뚜렷하면서 빨갛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데, 야, 이 복륜이 정말 예뻐요. 소인제 복륜금.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요거는, 네, 7.5cm 풀분이라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쪽에, 네, 모란이 금을, 새 아이 쪼롬이 보이는데, 사실, 네, 몸값은 5만원입니다. 와, 그래도 요 아이가 좀 몸값이 나가는 만큼 요 키워보면 그 값어치 맞나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자, 모란이금 가격은 5만원입니다. 요거는요, 제가 보기엔 7cm 정도 될 것 같고요. 요 아이는 6cm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 요 아이 정말 탐나는 아이가 들어왔어요. 네, 요 아이가 뭐 제이드스타랑 귀배종이라고 말씀을 그때 한번 하셨어요. 근데 로렐라이라는 아이가, 네, 40만원입니다 네, 너무 예쁘죠, 얼굴이. 야, 정말 멋있어요. 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20cm는 조금 안 됩니다. 와, 정말 매력적입니다. 요것도 핑크핑크하게 옅게 물이 들어가던데, 요 입장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와,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가, 네, 아주 인디안 바손, 네, 입장이 도톰하죠. 자, 12만원입니다. 와, 요거 탐나는 아이죠? 요거는 인디안 바손은 입장이 아주 통통하면서 좀 길쭉한 입장이 약간 특징인데요. 요 아이는 약간은 한엽스럽습니다. 네, 키우다 보면 또 그 특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 아이가 더 얼굴이 예쁜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 살짝, 네, 탐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요, 로렐라이 조금 작은 아이인데, 네, 요거는 20만원입니다 아이고, 또 떨어뜨렸어요. 햇살 오리지널 되어 있는데, 저거 로렐라이, 네, 20만원이고, 네, 센치는 한 14 내지 1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쁘죠? 살짝 올려놔야 될까봐요. 자, 여기는, 네, 아멜리 철아, 네, 3만원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전에, 가격을 제가, 네, 말씀을 안 드렸는가 모르겠어요. 네, 달곰이 어떤 얼굴로 바뀔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네, 요거 설명드리면서 요 가격을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3만원이네요. 그리고 신라이가 들어왔습니다. 신라이. 네, 36,000원이네요. 군생인데, 와, 요거 살펴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팔두네요. 팔두. 예뻐요. 신라이 36,000원이고요. 팔두 군생. 네, 팔두 군생인데, 요 아이가, 센치는요,
요거 거진데 한 14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요 사이즈는 요 뒤에 있는 아이들이 더 예쁩니다. 아유, 여기는 또 칼라 염자가 너무 예쁘네요. 네, 10,000원입니다. 야, 요거 사이즈, 네. 아, 이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그리고 바퀴포리아, 네, 20,000원씩에 아주 예쁘게, 네, 물이 들어가 있고요. 자, 샤론스톤이 들어왔습니다. 둘, 네, 육두 군생이네요. 네, 한 20cm 되는 풀분인데요. 네, 90,000원입니다. 그리고, 와, 여기도, 네, 몽블랑, 네, 사두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한 10몇만 원 할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치 엔젤, 요 아이가, 네, 70,000원이네요. 와, 센치. 이 손톱 보세요. 너무 매력적이죠. 센치가, 네, 살살살살, 요거는 한 16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카룰라라는 아이, 오, 요거 12,000원입니다. 약간 그 콜로라타나, 약간, 네, 그런 종류, 약간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카룰라, 네, 12,000원이고, 삼두 군생입니다. 그리고, 통통합니다. 센치는 요것도 한 16cm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피사로라는 아이예요. 초록입니다. 20,000원이에요. 네, 아직은 물돌물 못 봐서 잘 매력을 모르겠습니다. 피사로, 네, 20,000원이고요. 자, 요 아이가 보라보라한 아이입니다. 보라보라한 아이인데 이름이 없네요. 자, 요런 아이도 있고, 요 아이가 원종 호피 복랑금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요거는 16,000원이네요. 아우, 색감이 상큼합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롤리폴리 백금이 들어왔네요. 롤리폴리 백금. 네,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외두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요거 센치는 한 7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아이가 보이고, 네. 요렇게, 소개되는 아이들 외에도 다양한 아이들이 정말 많고 아주 깔끔하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산에 계시면 꼭 방문해 보셔서, 네, 예쁜 다육 아가들 구경하는 재미와 또 품어보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